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를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범죄 수사 가로 막는 검수완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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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문시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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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맘대로 검수완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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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개인민주정을 택하고 있습니다. 개인민주정은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지만 대표자를 뽑아서 통치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전국구 대표자인 대통령이 있고 지역구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자를 뽑는 이유는 5천만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범죄를 은폐하라고 우리가 대표자를 뽑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신의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들을 지지한 이유 중에 물론 나는 지지 안 했지만 저들을 지지한 사람들은 국민의 뜻을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국민이 준 권력을 가지고 이재명과 문재인과 그리고 권력자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 파괴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공화국이란 이유는 의견이 다른 사람이 함께 더불어 평화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다수 의견이 있고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것이 민주공화정입니다. 여러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법사위에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여야 동수로 만들어서 90일간 법안을 심의하라는 것은 다수 의견이라 할지라도 국회 다수당이라 할지라도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번에 이 국민의 그리고 자유민주 공화정의 뜻을 구체적으로 짓밟아버렸습니다. 저들은 꼼수를 동원해서 지금 무소속 자기들 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 만들어서 이것을 지금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조정하라는 것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입니다. 또 하나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우리 공화정의 제도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란 뭐냐면 적어도 소수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의사를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들은 국민 앞에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회기를 2일 3일로 단축시켜서 마치 무슨 터키의 살라미라는 음식처럼 여러분 이 지금 국회 제도를 저들은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살라미 제도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지연전술을 하더라도 그 회기가 끝나면 바로 다음 안건의 제1차로 지금 여들의 검수완박 법안이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법 파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저들의 범죄 수단을 가로막고 또 구체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저들의 행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 소중한 자유민주공화국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민주공화정이 우리를 이 6.25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민주공화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외치고 함께 싸워 나가 주십시오. 예배드립니다.